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한 실험을 하는 것이었어요. 두 개의 그릇에 밥을 양쪽에 담아놓고, 한쪽 그릇에는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 그릇에는 뭐 미워, 싫어, 짜증나, 이런 걸 계속해서 말한 거죠. 양쪽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일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고, 이주일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은 그 장면이 그 기억이 나실 텐데요. 저도 그 장면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양쪽 다그 곰팡이가 피기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핀 곰팡이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그 밥에는 하얀 곰팡이가 핀 거예요. 저는 곰팡이가 그렇게 이쁘게 생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곰팡이가 피긴 폈는데 이쁘게 하얗게 피고 별로 냄새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 있었던 그 밥에는 그 짜증나, 싫어, 미워 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밥에는 까만 곰팡이가 피었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정말 보기 싫은 곰팡이가 피었더라고요. 다른 거죠. 네. 그 프로그램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세상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그래서 또 사랑의 실험 한번 쳐봤는데 이런 또 그림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했는데 네. 양파입니다. 양파인데 두 개의 양파인데 한쪽 양파는 굉장히 잘 자랐죠? 또 한쪽 양파는 잘 자라지 않았어요. 차이가 뭐겠어요? 저기 보시면 글자를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잘 자라고 있는 저 양파에는 사랑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잘 자라지 않는 양파 쪽에는 미워, 바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영향력이 있어요. 한쪽에는 계속 사랑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해라고 이야기했더니 양파도 잘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바보라고 불렀더니 양파도 잘안 자라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바보라 부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정말 많은 것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도 잘 자라게 될줄 믿습니다. 믿음도 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 해외 아울렛이 코트디부아르 아울렛을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코트디부아르에서 제가 한 가지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역을 하던 한 장면입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코트디부아르의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보시면은 뭐잘 보이진 않지만 옆에 작은 문이 있고 저기가 초등학교인데 마치 진짜 창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곳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거의 한 2, 300여 명의 아이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 앞에서 공연도 하고 또그 복음을 담은 드라마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선물도 나누어주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곳에서 한 가지 그 아주 특이한 현상 하나를 제가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 아이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 때 모든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저 아이들이 외쳤던 그 연호였어요. 막 뭐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은 마담임, 마담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담임 선생님 이런 말이 아니고요. 마담, 마담, 마담이 마담, 마담임이에요. 마담은 이 나라가 그 불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마담임, 임마담 이런 뜻이었죠. 근데 그 누구를 가리키는, 누구를 지금 부르는 말이었냐면은 그곳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거기 여자 선교사님의 성함이 임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마담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저렇게 부르나 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아이들이 마담임을 부르는지. 그 까닭은 아까 보셨던 그 아이들을 그 마담임, 바로 그임 선교사님께서 한명한 명을
볼 때마다 다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안아주는 거 사실은 보기에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 아이들 굉장히 더럽거든요. 얼굴만 까만 게 아니에요. 진짜 잘 씻지 못하고 또 옷도 거의 갈아입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더럽습니다. 그리고 저 나라는 그 질병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말라리아라는 병이 도는 나라가 있고 현지에서 말라리아에 걸리면 정말 생사가 위험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쉽게 안아주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의 하나의 그 선교사님이 다 안아주신대요.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이렇게 안아준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래요. 저 나라에서는 4살, 5살 되면은 이 걷기 시작하면 집에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일을 시키고, 그래서 5살짜리, 6살짜리가 막 집 날라요. 근데, 짐을 안 나르고 일을 안 하면, 엄마 아빠에게 맞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아이들을 선교사님이 안아주시니까 이 아이들이 부르는 거죠. 마담님!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이 시대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만이 이 시대를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만이 이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진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은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 의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 사랑하는 인생으로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좀 보실 것인데요. 먼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생이 되라. 아멘. 사랑하는 인생이 될 것. 이것을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말씀에서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해주신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리고 율법을 요약해서 두 마디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뭐였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합치면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요약되고 사랑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즉,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목적을 이룰 때 가장 평안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적을 이루어야 평안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적을 이루어야 평안합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평안하지 않습니까? 언제 평안하지 않는가? 내 인생이 무미건조하고 내 인생이 절망에 찾아오고 실망에 찾아오고 내 인생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새 일이 시작돼요.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필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가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가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지금 가인의 예를 드는 이유는 왜 이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즉 가인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이죠.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로 세상의 원리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셨죠?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벨을 죽여야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쓰러뜨려야 강한 자가 올라가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약육강식의 원리, 정글의 법칙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내가 약할 때는 약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나 나보다 강한 사람은 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강한 자가 나타나 약한 자를 쓰러뜨리면 또 다른 강한 자가 나타나 그를 또 쓰러뜨립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는 일이 계속 반복돼요. 경쟁과 경쟁이 계속 반복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함에 사로잡히는 거에 초조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온 세상이 다 미움을 이야기할 때 미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좀 발견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뭐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까닭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내가 아는 이유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형제를 미워하던 인생이 형제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만약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생명과 사랑은 어떻게 보면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뒤집으면 미움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그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겨났을 때 내가 그 미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이상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나한테 했는지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난 스스로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상히 여기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를 이야기해 줍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상태는 생명이 있을 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지금 사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죽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망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 우리는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지요. 재채기가 나는 거 이상,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재채기가 나면 감기에 걸렸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죠? 조치를 취하죠. 옷을 따뜻하게 입든지, 약을 먹든지, 그래서 이 감기에서 나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미움이 시작됐어요. 그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겨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바꾸는 일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는 미움이 생겨나는 것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함께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조치를 취해야 되죠.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치유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미움이 내 안에 생기면 이걸 치유해야 해요. 미움은 치유받아야 되는 어떤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미워하셨습니까? 난 너희들이 밉다. 미워?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해 주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나쁜 일 당한 분 계세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근데 그분은 자신을 죽이는 무리를 미워하지 않고 기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이걸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이상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만약 미워하고 있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은 영원한 이상,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그곳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짜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사랑이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미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미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이 부분도 저번에 한번 함께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겨났을 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묵상합니다. 어떻게 안 미워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찾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묵상하면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되냐면 미워할 이유를 더 많이 찾게 돼요. 더 미워져요. 묵상할수록 더 미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분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아들을 주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하나님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미움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시작되어야 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움직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오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마치 이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제나 넘쳐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우리 영혼에 이 바로 문 앞까지 와 있어요.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에 이 물꼬를 여는 거예요. 그 여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의 행위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도꼭지는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의 물꼬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막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흘러들어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한 사람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던 부교육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예, 여긴 없습니다. 예, 제가 목사인데 그 부교육자는 전도사였는데 이 전도사가 나를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사님은 목사님을 어렵게 하는 존재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진짜 말로 할 수 없이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너무 괴로워서, 제가 성도 때문에 괴로우면 이해도 하는데 이 전도사님 때문에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하루에 한 시간씩 1년 365일 야단을 쳤어요. 제가 옛날에는 약간 그랬어요. 성격이 안 좋아서.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안 변하는 거예요. 저는 그쯤 말하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야단 쳐서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야단을 잘 안 쳐요. 요즘에 진짜 안 치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1년 정도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사랑하기로 결정. 그때부터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야단 안 치고 칭찬해주기 시작했어요. 격려해주었어요. 잘했다고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진짜 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그게 잘하는 것처럼 안 보였는데 잘했다고 축복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잘하는 걸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제 결정적인 장면이 생각납니다. 함께 아울리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아울리치를 가서 그 전도 집회를 했는데, 분명 아울리치를 가서 전도 집회를 하면 그 전도 집회에서 설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하는 것이죠. 제가 근데 섬기기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하라고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전도사님에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를 했는가? 제가 뭐 했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아울리치에 가서 설교를 하지 않을 때처럼 그렇게 할 일이 없을 때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뭐 했을까요? 다른 우리 지체들은 다 프로그램하고 드라마 준비하고 뭐 워십 댄스 준비하고 막 마을 사람 다 모여있고 막 그런 걸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뭐를 했는가 하면 그 전도사님에게 설교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 죽었어요. 제가 찍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정면에서 찍어 주었어요. 멀리서도 찍어 주고 가까이에서도 찍어 주고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좌측에서도 찍어주고 우측에서도 전우좌우 하방에서 전심으로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그때 진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쉽지 않거든요. 목사가 사진 찍어주고 쉽지 않은데 전우사님 찍어주고, 물론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당시로서 저는 상당히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제 마음속에 막 청년들이 날 어떻게 볼까, 너무 우습게 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 저는 그 변화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점을 그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도사님과 저는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분을 주례해 주었어요. 주례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저하고 정말 좋은 관계, 너무나 좋은 관계이고 지금 너무 귀하게 섬기고 있어요. 너무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막 세워주시더라고요. 무엇이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사랑과 섬김만이 인생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사랑과 섬김이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를 섬겨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힘 다해 섬기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예, 섬김의 인생을 살기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는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예,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을 하되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다가 16절 결정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랑의 모델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은 강력한 사랑이에요. 가장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사랑.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명횡사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요. 그분은 오병이어로 15,000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폭풍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그 폭풍치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외치면 그 폭풍이 잠잠해지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지금이라도 부르기만 하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열두 군단이 되는 천군천사를 불러내릴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로마 병사가 무서워서,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고요.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평생 가운데 언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그분은 15,000명의 굶주린 사람을 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폭풍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그분은 폭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해주셨습니다. 능력을 발휘했을 때였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는 그렇게 자기 힘을 발휘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행사하기를 포기한 자리였어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려놓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무엇이 가장 강력한 능력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은 남들보다 더 큰 능력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큰 권세도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파워가 있지만 그 파워를 발휘하지 않을 수 있는 파워예요. 가장 강력한 파워. 하늘에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능력.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형제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과연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의문을 품었어요. 형제를 위해 내가 목숨을 내놓은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이러한 사랑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오늘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그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목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숨을 다른 이에게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코트디부아르를 갈 때 제 옆자리에 코트디부아르 분이 앉으셨어요. 그분이 그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코트디부아르 그 올림픽 선수 팀의 팀 닥터였어요. 예. 그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 옆에 그런 분이 앉으셨어요. 그 흑인이셨는데 그분도 영어를 잘 못하고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잘했으면 어려울 뻔했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코트디부아르 분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이분을 보내주셨나? 그럼 전도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평신도셨는데 오히려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서 진짜 놀라운 걸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목숨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자녀가 10명이 있으면 부모의 사랑은 10%로 나누어집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자녀가 10명이 있어도 부모의 사랑은 100%, 100%, 100%를 10명 모두에게 주는 거란 거였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 60억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60억 분의 1로 나누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모두를 100%로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100%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100%의 사랑으로 또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100%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이거였어요. 그분이 지금 나의 옆에 앉아있는데 나도 당신에게 나 자신 전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온전하게 당신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주어야 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순모임을 할 때, 지체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목숨을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순원을 만날 때 또 순장님을 만날 때 우리가 아울리치의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시간과 내 모든 노력과 내 힘을 그를 위해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나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17절과 18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17절과 18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은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삶으로 실천하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순모임에 가실 때 먹을 것을 하나씩 사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의 작은 필요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때 내가 섬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사랑을 할 때 내 인생이 얻게 되는 유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먼저 발견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때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유익함, 그것은 뭐라고요? 확신이 생긴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확신이 생긴다.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확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영생을 소유한 인생이라는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말해보면 내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사라져갈 때, 그때 필요한 것, 그것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진짜 행위를 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내 삶의 행위가 뒤따라오지 않고 있을 때, 그때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말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껍데기가 되고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 신앙은 가짜가 아닌가, 내 신앙은 정말 껍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뭘 시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부터 정말 지체들에게 커피 한 잔을 뽑아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아울리치 현장에 신청을 해서 가서 섬김을 시작하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디오의 자리에, 부서의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 내가 그곳에 가서 참여하고 그 일을 섬기고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내 마음에 확신이 다시금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얻는 두 번째 유익함이 있어요.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유익함은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된다.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마다 받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또 다른 부분에서 표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뒷부분은 같고 앞부분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황은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어서 그 가지가 원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유예요.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방법, 뭐죠? 다시 한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유익함, 23절부터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특별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얻는 유익,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 아멘. 2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아울리치 라운딩이라는 것을 갔었습니다. 그저께하고 어제 정말 대한민국을 종단했어요. 하동까지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여수까지 가가지고 여수에서 다시 이렇게 아산으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그 이틀 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있었던 일이, 제가 한 지역에 방문을 했는데 마침 그곳에서 청소년 캠프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년 캠프. 그 자만히 들어보니까 평소에는 한 4명밖에 안 온대요, 그 청소년이. 그런데 이제 막 캠프한다고 교회 안 나오던 애들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애들이 한 15명 정도 그 청소년들이 앉아있대요. 중학생, 고등학생 앉아있고. 그때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은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우리가 그 즉문즉설, 그러면 그 뭔지 아시죠? 네, 모르시네요. 네. 모르셔도 좋아요. 되잖아요. 근데 그 질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즉문즉답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이제 고민을 지금 막 쓰고 있는 중에 이제 고민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를 진행하던 청년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인사하러 나갔거든요. 이렇게 인사하러 이렇게 나갔더니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자, 목사님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김승수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앉아가지고 이제 질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 즉문즉답이라는 것을 이렇게 받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생각나는 그 질문이 있어요. 중학생인데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나는 내 인생에 언제나 한계를 그어요. 더 이상 안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항상 나는 한계를 긋는다는 거죠. 이 친구는 미술을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나는 항상 한계를 그어서 난 그림도 여기까지밖에 못 그리고 내 인생도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못 갈 거야 라고 스스로 계속 한계를 짓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하나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숫자에 한번 비유해보자. 숫자에 비유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작고 부족한 인생, 1이라고 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되게 많아요. 100이라고 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하고 1하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대답해 주셔도 좋아요. 어느 쪽이 더 크죠? 100이 더 큽니다. 100이라고 하는 그 숫자 앞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나 한계적인 숫자예요. 한계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거죠. 절망스럽죠? 1과 100만 놓고 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과 그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 뭐 하나를 더해보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1 더하기 무한대, 그리고 100 더하기 무한대,
1 더하기 무한대와 100 더하기 무한대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한대라고 하는 숫자는 거기에 무엇을 더하든 언제나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1도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100도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1000도 무한대예요. 무한대 더하기 1, 무한대 더하기 100은 서로 비교하면 이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비밀이에요. 나의 인생만 놓고 보면 1이라는 인생이 아무것도 없고 한계에 갇혀버린 것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온 우주를 만드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만 놓고 비교하면 1이냐 50이냐 100이냐가 서로 비교의 이유가 돼요. 어느 쪽이 더 크냐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그 모든 비교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메시지가 바로 그 축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진정 나와 함께 하기 시작하시고, 그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진짜 사랑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랑,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가, 이 시대가, 이 서울 땅이, 이 민족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그 사랑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나의 이 메마른 심령, 나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고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을, 나의 심령을, 나의 영혼을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 아버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들과 되리라. 예수님, 내 생명, 예수님, 주님께, 예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하는 소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함께하리.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역사하소서. 신교사의 삶을 살리게. 하나님의 바람이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증상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인생이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오늘 내가 가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민족과 열방과 이 도시가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떠나가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보내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아멘. 자 예수님 오 위대하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떠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예수님 오 놀라우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 아멘. 위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주님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온 땅 가운데 나아가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모든 아울리지 팀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미움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슬픔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무기력함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있는 사랑, 거룩한 사랑,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다 주의 것이오니 주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며 그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민족과 열방과 모든 아울렛이 팀들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은 앞쪽으로 모여주시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와 같이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되신 주님께